니는 헤어도 하지도 못하고 니가 또 죽을 것 같아. 누가 니 보고 신받으라 하대? 응? 신당 차리고 있지? 신당을 모시고는 더 바보 된것 같아? 더 모르겠어. 네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주팔자에 신랑 복 없고 자식 복이 없다. 부모의 복도 없다. 혼자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라 했다. 근데 재주 재간은 있다. 그러고 네가 또 외골수다. 융통성이 없단 얘기야, 성격이. 그런 와중에 네 몸이 자꾸 아 풀리고 조상 가물이야, 그게. 황씨 가정에 조상에서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나? 너가 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신다. 그래서 조상이 왕래를 하고 계시다가 또 네가 요쪽에 이제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지. 제자는 네가 신랑이 제자야. 근데 내가 보니까 현재 같이 살지는 않는 것 같고. 일찍 결혼했다가 헤어졌어. 그치? 그래서 아들을 점주했잖아. 놓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 못 살게끔 환란을 계속 줬던 거고, 신랑하고 니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전혀. 신랑이 봤을 땐 니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까 원래도 결혼을 하려고 안 했었는데 그냥 회피차 결혼하게 됐어요. 제 상황이 그래서. 그래, 어쨌든, 그래서 자식은 낳았다 했으나 신랑하고 사이 좋았던 적도 없고, 뭐 소통이 된 적도 없어 보여. 그러면서 네가 어쨌든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 해도 이 가물들이 아들 난 엄마는 안 면하니까. 그, 여기 김씨 가정에서도 니한테 조상들이 자꾸 왕래를 해. 그 조상 가물에 몸이 아프게 되고, 꿈에 선몽을 받게 되고, 빌었던 할머니들은 양집 다 계시다 보니까, 무당을 했다는 게 아니고, 빌었던 줄매기가 있다 보니까, 니한테 왕래를 해. 니는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갖고 있어. 근데 무당을 불리기는 되게 힘들어. 무당이 아니라는 얘기야. 너는 조상을 잘 닦아주고, 공을 들이며 살면서 네 직업으로 네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네가 다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무겁고 힘들고 지치는 거야. 그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너다 퇴송하고, 그러고 네가 구슬한다 해도 김씨 가정을 풀지는 않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나도 진짜 힘들다. 하려면 다 해주든가. 김씨 가정에서 네한테 매를 계속 때려. 그럼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아까 그랬지. 너한테는 아버지, 형제자, 쉽게 말하면 이 조상이 네 앞을 딱 막고 있어. 막는다 해서 해를 끼치자고 막는 게 아니고, 네가 아직도 이 상문이라는 하는 이 고가 덜 벗겨진 상태에서 네가 뭘할수 있을까? 네 나름대로 뭐 진옥이도 해주고 한다 해도 어떤 신이 와서 네한테 무당을 하자 했는지도 모르고. 저도 그게 항상 기도하다가도 한 번씩 도대체 누가 앉아있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가 앉아있는지 모르고 내가 기도를 하나? 그러면서도 또 이제 계속 그 갈팡질팡을 하다가 이제 가림꽃 하고 나서 그래도 또 잠시 잠깐은 괜찮더라고. 그래도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아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왕래를 하시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뭐 시아버님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제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댁 부인이며 저희 조상이며 다 이제 갈라주고 정리를 하고 또 보내드릴 분 퇴양하고 내가 깨끗하게 해놓고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그냥 차라리 내가 돈 벌면서 대우정성 한 번씩 하면서 빌어 공들이고 가면서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 너는 생각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하나 시원하게 선생님처럼 말해준 적이 그래, 네가 얼마나 지금은 마음이 진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죽고 싶어. 다시는 사람들마다 다 있다. 그분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직업도 다양하고, 그치? 근데 너는 네 건강, 네 명, 남동생 명, 그다음 아들, 이거 지키라고 온 신이야. 남의 가정 지켜주라고 온 신이 아니고, 그게 업이다. 업양으로. 선생님,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고 살며 돈 벌어서 나중에 아들 만났을 때 따뜻한 엄마 되고, 돈 벌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돈 벌면 동생도 잘갈수 있도록 뭔가 필요한 사람이 누나가 버팀목 돼주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지. 네 보고 무당해서 남의 가정 살피고 하라는 신 없어. 알았지? 그런 게 본능적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게 아니면 뭔가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래도 네가 2, 3년 동안 해왔던 거는 네 명이 있는다고. 어쨌든 네가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번더 닦아주고. 근데 여기서 길게 가면 너는 헤어나지도 못하고 네가 또 죽을 것 같아. 정말 죽고 싶었는데 내가 이러다 미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근데 나 살리자고 내 조상에서 내 그럼. 몸줄 할머니는 이렇게 쉴 텐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밑으로 또다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정말 살자고 가는 거니까 그럼. 살자고 갑니다 할머니. 가요, 이제. 그러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네 잘못될까 봐. 행여나 이렇게 해서 또 너희 동생이 잘못될까 봐. 김씨 가정에서는 이 자손들이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 노심초사. 조상님들도 울고 계시고 신도 우신다. 힘내.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그게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충분히 갖고 올수 있는데 길이 너무 외길로 가고 있어. 다른 길로. 알았지? 네가 신 밖으로 다 막혀버렸잖아. 그전에는 네가 직업으로 하든 돈을 벌든 네 굶기지 않았어. 좀 사는 게 힘들고 근데 상문이 들면서부터 네 몸을 아프게 했던 거고 그걸 잘 닦아라 했던 것이 네가 신으로 갔단 말이야. 그냥 그때 제가 갔을 때도 그걸 그냥 조상님들 대우전송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정말 모시는 것보다 보내기를 더 잘해야 돼. 감사합니다. 알았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면 또 의논하자. 예, 이번 살해자도 신당을 모시고 있는 제자인데 이분은 무당으로 갈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을 잘못 받았고 신을 모셔서 할수 있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태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상에 천도를 잘해서 다 닦아드리고 직업으로 가면서 그냥 돈을 벌면 조금씩 빌고 살고 조상을 대우대천하고 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자였습니다.